먹은 와꽃이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글로벌 팬 이벤트 투둠의 진행을 맡은 최민호, 조이현입니다. 방금 오프닝 영상을 보고 나니 작년 한 해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이 열광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지옥, 마이네임, DP 그리고 이현 씨가 출연하셨던 지금 우리 학교는 거기에 솔로 지옥까지 시리즈면 시리즈, 예능이면 예능 다양한 장르의 한국 작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앞으로 또 어떤 넷플릭스스러운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작품들이 공개될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투둠은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약 20개국에 동시 송출되고 있고요. 넷플릭스의 새로운 소식들을 독점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라인업은 물론 미공개 클립부터 특별한 초대 손님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바로 그 작품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작품이면 저 알 것 같아요. 설마... 쉿! 지금부터 투둠 시작하겠습니다. 투둠! 안녕, 오랜만. 잘 지냈어? 보고 싶었다고. 아휴, 그 마음 알지. 아니, 내가 극비 영상을 하나 찾았거든. 그거 보면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어? 금방 올게.
여기 지키라. 내려 처리한다. 예. 뼈대기에 기름기가 꼈는지 움직임이 영 둔해졌구만. 동지, 살려주셔.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고작 기근가? 분단 시대는 이제 끝났어. 다시 말해보라. 윗선에서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고 들었어. 우리 같은 이 종자들은 그냥 쓰다 버려지는 거야! 예정을 생각해서리 고통없이 보내주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넷플릭스 코리아 예능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웠던 작년 겨울을 그야말로 핫하게 달궜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죠? 바로 솔로지옥입니다. 핫하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모두 함께 설레고 함께 좌절했던 몰입도 100% 데이팅 리얼리티 쇼였죠. 지옥도와 천국도에서 펼쳐졌던 매력적인 남녀들의 핫한 연애 솔로지옥이 시즌2로 다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올해는 또 어떤 핫한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랑에 빠질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줄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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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솔로지옥 시즌 1에 출연했던 문세훈입니다. 솔로지옥 2에 대해서 살짝 귀뜸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들을 해주실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말로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직접 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뭐야 여기서 혼자? 나 오빠 기다리고 있었어. 나 기다렸어? 진짜로? 이제 나도 나 기다려? 감개무량하지? 감개무량해. 밥은? 아, 먹었지. 아, 내가 이 벤치에 다시 앉을 거라 생각을 못했어. 감회가 새롭지? 어, 감회가 새로워, 진짜. 그러니까. 이 공간에 다시 오니까. 진짜 1년 만에 다시 시즌2를 하네. 아,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궁금해? 어. 모르지, 근데 또 오빠만큼 이렇게 직진하는 사람이 나올지는. 근데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스토리지. 근데 우리가 시즌 2 참가자들보다 더 먼저 왔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겉보기에는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진 게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구경하러 가볼까? 가볼까? 식당 먼저 가볼까? 좋아. 또 오랜만에 식당 구경해야지. 난 내가 이 장소들 중에 가장 친근한 곳이야 여기가. 추억이 새록새록한데? 어때, 지현아? 기분이 이상해. 오빠가 서현 언니 앞치 말줬지? 오빠, 나도 대신 설거지 해줬잖아. 물 잘 나온다. 물 왜 이렇게 잘 나와, 오늘은? 물 퍼오면서 약간 정분이 쌓이는 거잖아. 그래? 근데 우리 같이 물 풀어 간 적 한 번도 없어. 맞아, 너 현승이 형하고 갔었잖아. 아, 그래? 어. 현승이 형이 나랑 물 풀어 갈 사람이니까 저요.
나 안 그랬어. 그랬어. 안 나왔다고 거짓말 치지 마. 우리 때보다 너무 좋아진 거 아니야? 환경이 엄청 좋은데? 어, 환경이 너무 좋아졌는데? 이제는 진짜 사랑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새로운 참가자들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 먹을 게 좀 상상이 되지 않아? 시즌 2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여기 앉아서 맛있게 밥을 해먹겠지? 해먹고 그렇겠지? 와, 가마솥도 그대로다. 여전히 그대로네, 저기도. 좀 새로운 공간. 어? 저 뒤에도 뭐 하나 더 있는데? 그럼 저 구경하러 가볼까? 어, 가보자. 어, 근데 여기 되게 이쁘다, 이거. 그치. 응. 이거 밤에 진짜 이쁘겠다. 그러니까. 야, 우리 때는 없었던 게 진짜 많아졌다, 지현아. 근데 이제 그것도 있대. 데이트하는 시간도 더 늘어났대, 저녁에. 아, 약간 이런 데서 밤에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우린 밤에 데이트는 많이 안 했잖아. 거의 못 했지. 그치, 그냥 숙소에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밤에 그냥 둘이 와서 로맨틱하게 얘기도 좀 하고 그럴 수 있겠다. 남아서 좀 하고 갈까? 우리? 이렇게 우리가 투둠 통해서 전 세계 시청자분들한테 솔로조 시즌2를 먼저 인사드리게 되었잖아. 우리도 이제 시청자의 마음으로 같이 응원하면서 솔로조 시즌2를 기대하면서 즐겨보자.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기대돼. 나중에 어떤 커플을 응원하는지 얘기해줘. 오빠도. 응. 넷플릭스 코리아에서는 솔로지옥 외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들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출연진부터 재미 보장, 예능 신 중의 신, 갓재석 유재석님과 연경신,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 그리고 아시아 프린스 이광수님까지 자타공인 코리아 넘버원 세 분이 모여 로컬 노동 버라이어티를 선보이는 코리아 넘버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압도적 스케일을 자랑하는 예능, 100명이 벌이는 극강의 서바이벌 게임, 피지컬 100 성공개 영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와. 박혀! 나이트! 떨어지지 마! 백인의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성별, 나이, 인종의 구분 없이 가장 완벽한 피지컬을 탐구하기 위해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오로지 자신의 피지컬만으로 생존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이 안에서 펼쳐지는 서바이벌의 모든 과정은 전 세계에 공개될 것입니다. 불안해. 30초 일어나.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와, 힘이 엄청나다. 버텨, 버텨! 버텨!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 자리에 모인 백인 중 단 한 명이 완벽한 피지컬에 대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살아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뭐 헤이 컴온. 넷플릭스 투둠에서 예능 작품들 저 라인업 소개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차례예요. 이게 뭔데요? 몰라 이거? 전 세계 넷플릭스 지금 투둠 전 세계 다 나가는 거라니까.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유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유재석입니다. 예, 저희가 예능을 한 편을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뭐 옷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고추장. 예. 예. 놀라실까 봐. 아, 저희 프로그램 코리아 넘버 원. 예.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저와 광수 영경이가 대한민국 대표 장인 여러분들 찾아서 우리 전통 문화를 직접 몸소 체험을 해보고 그 정신을 한번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예, 저도 넷플릭스를 위해 태어났고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좀 전에 여기 오기 직전까지 넷플릭스 보다 나왔습니다. 오케이. 예. 넷플릭스가 저는 한 몸이라고 하시고 갑자기 카메라 돌리시죠. 야, 우리 친해 보이게 좀 어깨 동무 좀 하자. 첫 예능 고정입니다, 여러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정료 뭐 꼬박꼬박 내거든요. 네. 네. 저희 뭐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온 가족이 넷플릭스를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정말 우리 케미, 아 여기서 진짜 너무 재밌어요. 딱 보기만 해도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너무? 저희 또 코리아 넘버원 김연경, 저 이광수, 우리 셋의 케미와 장인 여러분들의 그 기운들 함께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이거 한번 할까요? 아, 그럴까요? 코리아 넘버원! 이번에는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시리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스튜디오로 모셔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시리즈 더 패뷸러스에서 지우민 역을 맡은 최민호라고 합니다. 민호 씨, 그런데 의상이 좀 달라진 것 같네요? 네, 이 의상이 제가 극 중에서 맡은 지우민 캐릭터의 의상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이동해서 특별한 분과 함께 촬영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패뷸러스에 출연하고 계신 최수민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계에서 일하는 젊은 청춘들의 꿈과 우정과 사랑을 찾아가는 하이퍼 리얼리즘 로맨스 작품입니다. 또 패션 업계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모델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의 좀 디테일한 에피소드들도 들어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패뷸러스에서 지우민이라는 캐릭터를 맡고 있고요. 프리랜서 리터처 역할이고 사랑과 꿈을 깨닫게 되면서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효진이라는 인물은 명품 브랜드 홍보 대행사에서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열정 넘치는 인물이에요. 패션쇼 장면인데 패션 업계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보니까 화려한 쇼 장면들이 많아요. 멋있게 찍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저도 기대가 큽니다. 너무 재밌어서 수상소감인가요? 네? 아, 너무 재밌어서 웃겨서 촬영이 힘든 적은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팀워크도 좋고 정말 환상의 호흡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추운 겨울부터 촬영을 네. 했죠. 근데 난로를 이렇게 매니저님처럼 케어를 해주고 그만큼 상대 배우들에 대한 배려도 많고 또 이렇게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줘서 불편함이 하나도 없이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유쾌하게 지금 잘 촬영하고 있고 네, 저희 배우 그리고 스태프분들 모두 고생해서 지금 작품 촬영하고 있는데 패뷸러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두둥. 짧게만 봐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프리랜서 리터처로 변신한 민호 씨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에서는 더 패뷸러스 외에도 헤어나올 수 없는 다양한 매력을 가진 영화와 시리즈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 17살 소녀들의 우정과 첫사랑을 그린 김유정 주연의 영화 20세기 소녀가 몽글몽글 설레이는 감성으로 찾아올 예정이고요. 소셜 커넥팅 앱을 매개로 한 살인사건을 다룬 스릴러 김영광 주연의 시리즈 썸바디도 곧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이름만 나열해도 설명 끝! 송혜교, 이도현 그리고 김은숙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인데요. 유년 시절 폭력으로 고통받은 한 여자가 인생 전부를 걸고 준비한 처절한 복수극 더 글로리도 올해 여러분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개 예정인 작품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작품은 전여빈, 나나씨 주연의 글리치인데요. 글리치는 외계인이 보이는 지호와 외계인을 추적해온 보라가 흔적 없이 사라진 지호 남자친구의 행방을 쫓으며
미확인 미스터리의 실체에 다가서게 되는 4차원 그 이상의 추적극으로 인간 수업으로 신선한 충격을 성사했던 지난세 작가의 차기작인 만큼 제작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슬쩍 엿볼 수 있는 작품은 없을까요? 그래서 투둠을 시청하는 넷플릭스 팬분들을 위해 정말 어렵게 글리치 성공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거기다 하나만 보여드리면 조금 서운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왜곡시킨다 하더라도 나의 평안을 위해 잠깐 눈 감아 보자 고 내 안의 속삭임을 들으셨을 겁니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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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진실한 삶이 아니에요. 진실은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부정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고개를 담고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 당신은 비겁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해피를 택한 겁니다. 암튼 넌 좋겠다. 잘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확실해서. 난 딱히 없거든. 너 그거 잘하잖아. Yes or no? 삐. 야! 또 놀리냐? 진짜. 이씨. 예뻐. 너 목소리. 그냥 좋아서. 아!
괜찮아? 야, 너가 그랬지. 아, 나 안 했어. 너가 그랬잖아. 연두야, 네가 전에 그랬었지? 누군가를 좋아하면 밤에 잠이 오질 않고 밥도 맛없고 음악만 들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난다고. 나는 사실 잠도 잘 자고 밥은 유난히 더 맛있고 음악만 들으면 춤이 절로 나와. 근데 이상하게 그 애만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쿡쿡 쑤셔. 이런 것도 사랑이라면 나도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시리즈부터 예능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미리 만나봤습니다. 올해 하반기도 넷플릭스 덕에 지루할 틈 없이 풍성하게 채우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DP부터 스위트홈, 그리고 우리 이현 씨 주연의 지금 우리 학교는까지 큰 성원을 받았던 작품들의 다음 시즌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장점이자 강점, 바로 다양한 국가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진행된 투둠은 한국을 시작으로 남미, 미국, 유럽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글로벌 스타들은 물론 화제의 해외 타이틀까지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확인하세요. 이번 투둠에서는 과연 어떤 넷플릭스 해외 작품들을 선보일지 지금 살짝 구경해볼까요? Everyone you love is back in action. I cannot wait for you to see it. Get ready. This show is going to be huge. Let the event begin. To Doom is the global VIP event of the year. Aloha. Because that's what Netflix is all about. To Doom. Supposed to be reporting for duty. Now back to the show. 지금까지 코리아 투둠을 시청해주신 넷플릭스 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현 씨도 곧 넷플릭스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진행의 조이현. 그런데 민호 씨, 이 소리는 뭐죠? 지금 이곳으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오고 있다고 해요. 이현 씨, 얼른 나가시죠. 네. 빨리 빨리. 네. 안녕하세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사랑해주신 전세계 넷플릭스 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 시즌2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기다리는 팬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잠깐 만나보시죠.